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로 유권자의 날이 8돌을 맞이했습니다. 71년 전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재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힘이고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우리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로 성장하였고 튼튼한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헌법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권자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종 민간단체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올 10월부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 세계 170여 개 공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민들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투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권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확보하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권자가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유권자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유권자, 그리고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